자, 이 시간에는 51페이지 도시 군 기본기를 보겠는데요. 도시 군 기본기를 보기 앞서서 전 시간에 보았던 광역 계획권 지정과 광역 도시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판서를 통해서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광역 계획권 지정은 두 명만 할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약자로 국도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하게 될때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래 이걸 이렇게 크게 시도를 하죠. 시도. 둘 이상의 그런 시도를 묶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자기 도후 관할구역 내에 따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충남 도지사에 따르면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 따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정할 때는 이 지자체 관할구역 전부를 아니면 또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일부를 포함할 때는 바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시, 군, 구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구 단위로 잘라가지고 광역시 내의 경우는 군 단위로 잘라서 편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도지사가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바로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군 단위로 이렇게 전부를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을 편입해가지고 정할 수 있지만 일부만 편입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할 수도 있죠. 일부를 편입해서 정하게 될 때는 읍단위 잘라서 면 단위 잘라서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편입해서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죠.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하기 앞서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국토교통부 한다 그러면 미리 이 시도사 의견도 들어보고 또그 관계 그 중앙행정기관 장 이네들 의견 듣고 나서 지정을 하게 되죠.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도의사는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그 목적은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지자체 공간구조 기능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광역시인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그래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또두개 이상의 지자체의 행정에 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광역시라는데 이런 광역시인 도로를 철도를 또 공항을 하나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그다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한다든가 장사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럴 필요가 있을 때이 광역계획을 지정하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서 통보가면 이제 통보를 받았던 이 시도사, 통보를 받았던 이 시장 또는 군수, 이네들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이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할 때는 절차가 있죠. 수립할 때는 절차가 있는데 막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이네들 수립할 때는 현장 조성, 기초 조성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초 조사입니다. 그랬죠. 기초 조사는 실시하게 될때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 의무적이다. 기초 조사가
있게 되었다, 그 정보가 나왔다면 기초사 정보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서 운영하고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5년마다 반영이라고 그랬죠. 기초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채를 열어라고 했죠. 공채를 반드시 개최합니다. 개최해가지고 누구에게 듣습니까? 주민과 관계 점거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죠. 이네들 의견 청취를 하게 될 때 미리 그 공청회 개최 장소 일시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 14전에 미리 공고해서 알려주죠. 이네들 공청회 개최하게 되면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죠. 제시할 수 있죠.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하면 반영해 주는 거죠. 공청회 개최할 때는 이 광역개권 단위로 한 번 개최돼야 되지만 지역 편의를 위해서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 지역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면 바로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거 아니고 이 수립권자가 바로 지명하는 자가 공청회를 주재한다고 그랬죠. 자, 공청회 개최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에 지자체 내에 있는 여러 기구의 의견 듣죠. 바로 어떤 의견을 듣냐, 어떤 자에 이 시도사가 수립하게 되는 이 경우는 시도의회에 서울특별시 인천과 경기도의회 이걸 약속으로 시도의회라고 하죠.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는 이 경우는 여기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의회가 있죠. 그래 시군의회 의견 듣죠. 만약 아까 도사가 이렇게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시군의회 의견 듣고요. 또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보는 거죠. 국토교통장이 아까 직접 수료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이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의견 듣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인데 시군별로 지역적 특색이 너무 크니까 시장수 의견도 듣죠. 그래서 의견 청취할 때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시군의회 의견 청취,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랬어요. 이네들 의견 청취 이렇게 요구하더라면 30인의 의견을 제시하죠. 30인의 의견 제시. 자, 이렇게 이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수립하죠. 수립했습니다. 아까 이 시도사가 수립했다면 바로 광역개권 지정한 다음부터 이네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몇 년에 승인해라? 3년 이내에 승인 시행해서 승인권자인 국장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 시행에 들어왔습니다. 수립했던 자가 시도사다. 그러면 이네들은 승인 시행을 국토교통부장한테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였다면 3년에 도부사한테 승인을 시행하죠.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했다면 이네들도 승인 시행합니다. 누구한테요? 도지사한테, 도지사. 그래 이때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있었고 도사가 있습니다. 이때 승인 신청을 받았던 이네들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하기 앞서서 두 가지를 거치게 되죠. 그 광역 도시계획 내용 속에 수립되어진 광역 도시계획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책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부서 장관하고 협의해요. 그래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치죠. 그래 이때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심의 걸쳐서 승인해서 나가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협의할 때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중앙행정기관장, 다른 부서의 장관이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 요청을 받았던 이 중앙행정기관의장은 30인의 의견 제시. 이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국토교통장은 심의 걸칠 때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에 심의 걸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심의 걸치고 나서 국토교통장이 승인했다. 승인했다면 승인했던 내용을 바로 보내주죠. 송부한다 그래요. 송부를 누구한테 합니까? 승인신청했던 시도사에게 보내주는 거죠. 송부를 해줘요. 시도사에게. 그러면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이걸 공부했다가 계좌에서 공고를 하죠.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끝을 보죠. 30일 이상. 열람시켜서 끝을 본다. 30일 이상. 자, 그래 공고하고 열람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도사가 송받아서 공고했다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도사가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도사는 바로 여기 시장 군수로부터 도사가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도사는 승인을 해주기 앞서서 도 안에 있는 여러 관계 행정기관장과 관계 행정기관 여기 중앙이란 말 안 써요.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요청 받았던 그네들 30인 의견 제시. 협의가 끝나면 이때 협의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를 하죠.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나면 심의 걸친데 심의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걸쳐요. 지방도시의 심의 걸치고 그 다음에 도사 승인한 다음에 송부해 줍니다. 이때 누구한테 송부해 주냐? 여기 천안시 아산의 홍성 군수. 그래서 도사는 송부를 해줄 때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 준다. 이거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 주구나. 시장 군수가 송받아서 지네들 공부했다 공부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30상 열람시켜서 끝을 보죠. 이렇게 해서 이 계획서가 확정돼요. 이때 이 광역 도시계획을 또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변경하게 될 때도 이 절차는 똑같다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던 것이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수립 단위 기간 명시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봐주시고 이어서 51페이지 도시군 기본계를 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도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잘 봐두시고요. 51페이지는 볼 거 없고 넘어가서 보시면 52페이지부터 시험금으로서 보시면 돼요. 52페이지 보면 이 도시군 기본계 올해도 그 2021년도에는 여기에서도 함께 나왔고요. 도시군 기본계에서도 함께 나왔죠. 또 2022년도 제33회에서도 똑같이 시험이 나올 겁니다. 중요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하고 그 법적성 계획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계획에서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기관장들만 대내적 구사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 처분성,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똑같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법적성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처분성, 효력, 구속력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행으로 인하여 나의 사익이 침해되었습니다.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자 도시군 기본계획 무효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2번에 나와 있는데 뭐 그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아 도시군기본계획은 법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 2번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끝. 볼 것 없어요. 그 정도만 딱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가로 3번은 이미 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실 것. 2번 꼭 읽어두실 것. 3번 읽어두실 것. 동그라미 1번, 2번은 아까 했으니까 전 시간에 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두실 것 중요하니까. 자, 53표 갑니다. 53표 보면 이 도시군기본계 내용과 수립기준이 나와 있죠. 자,
먼저 가로 1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한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도시, 개별 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격을 정해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 군은 이런 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요.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내용을 꼭 포함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되냐. 가로 1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그 다음 줄 거예요.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정책 방향이니까 정책계획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 1번 체크합니다. 우리 도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지역적 특성을 정하게 되죠. 기본계획 만들 때에. 그래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기본적인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별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하듯이 각각의 도시와 군도 개성 갖는 도시가 군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 통해서 그걸 미리 확정합니다. 우리 도시는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그 탄생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도시는 공업도시로서 계속 성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우리 도시는 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게 될 때 무슨 계획으로 그걸 밝히느냐?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니까 어느 도시의 성격을 좀 알고 싶다. 예컨대 천안시의 그 도시 성격을 알고 싶다. 경주시의 도시 성격을 알고 싶다. 저 포항시의 도시 성격을 알고 싶다. 세종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싶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성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기본계획. 알겠죠?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 목표를 꼭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조감도, 청산을 제시하게 한 그런 정책계획서니까 바로 이 7번, 6번, 7번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기후변화와 대응,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방제, 재해 예방을 방지를 합니다. 방범, 그 범죄 예방을 방범을 하죠. 이 도시가 군이 안전해야 되죠. 누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죄부터 예방, 재해, 산사태, 풍수해 뭐 이런 재해, 이런 것들을 예방. 그래 어떤 산사태가 발생한 우리가 있다. 또 범죄가 득슬거릴 그런 지역이 있다면, 노후불량화된 지역이 있다면 그걸 방치하면 안 되겠죠. 정비사업을 통해서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미리 구상을 해서 그 도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제, 방법 같은 안전한 상도 꼭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정말 기후변화, 기후변화 아주 중요하죠. 에너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전략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책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도시 앞으로 기반스린 초등학교가 어디 더 필요한가, 도로 더 얼마 더 넣어줘야 되는가, 공원이 어디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 바로 기본계획 다 집어넣어서 수립하죠. 녹지공간, 경관, 우리 도시 안에 우리 군적의 빼어난 경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존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책 내용으로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한 사항. 이 가까운 도시마다 동서남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공간이.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무슨 동쪽에 사람이 몰려 살 수 있고 북쪽에 약간 적게 살 수 있고 때로는 북쪽에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인구가 편중될 수 있거든요. 그때 지역적 그 편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지역의 인구를 더 유입시켜가지고 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인구 배분한 사항도 꼭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인 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더 녹지를 좀 풀어서 주거로 넣을 것인가, 이런 토지 이용과 개발하는 사항, 토지 용도별 수요와 공급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하게 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하게 되는 이런 정책사항은 현실화된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현실화시킨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 계획서대로 우리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이 정책을 하나하나 바로 수용해서 최종 결정해가지고 그 도시의 형상을 현실화시켜가는 계획이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된다. 지침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내려주면 그 정책을 받아가지고 도시군가로 최종 결정해서 그 토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바로 그 도시에 대한 군적에 대한 조감대, 앞으로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라는 거죠. 우리 군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라는 조감도, 미래 청사진을 그려주는 스케치 작업이에요. 스케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스케치 구도 잡고 딱다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구도가 딱 잡혔다 그러면 그따 붉은색 넣고 뭐 검정색 넣고 흰색 넣죠. 이렇게 딱 판을 짜서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 구도를 잡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라면 거기에다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색깔을, 물감을 칠해버리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자, 그래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서 구도를 잡아주면 그 계획에 맞게 한다고요? 기본계획. 알겠죠? 자,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로 2번. 가로 2번에서 알아둘 것은 딱 두 개. 아까도 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누가 수립 기준을 정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하냐? 역시 줄 거예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 정도만 보셔요. 그래, 이 기본계획의 수립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통과하고 2번을 좀 줄거나요. 2번은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도시군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그다 체크해요.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할까 그 말은 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적이죠. 그래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정확하게 여기다 공원 넣는다, 여기다 도로 넣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장하는 것은 최근에 무슨 교로 하느냐? 도시군관리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도시군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아니죠. 포괄적, 계략적, 거기다 포인트로 넘어가시고 54페이지 보시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번 의인은 아까 있죠. 의인은 다시 한번 봅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때 도시는 다섯 가지 행정구에서 만들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했죠. 어디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다섯 개 쫙 줄 거예요. 거기서 만들면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고, 마지막 군, 이때 군은 어디에 있는 군이다? 팔도, 팔도에 있는 군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팔도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 인천 광역시 안에 옹진군 강화군이 있어요. 그때 옹진군만 강화군만 떼가지고 군의 기본계획 만들진 않아. 인천광시, 인천광시, 광역시 단위로 하나의 도시계획을 만들죠. 도시의 기본계획을 만들죠. 부산광시도 부산광시 안에 기장군이 있는데 기장군만 빼가지고 군 기본계획 만들지는 절대 않아요. 광역시는 광역시 덩어리, 한 덩어리 만드는 겁니다. 또 대구광시 달성군이 있는데 달성군만 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은 없죠. 저 울산광시도 울주군이 있는데요. 울주군만 빼가지고 군 기본계획 만들지 않아요. 광역시 안에 있는 것들은 광역시 단위로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팔도 내에는 기초자치단 시군이 있는데 시는 시 단위로 도시 기본계획 만들고 군은 군 단위로 군 기본계획 만들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그때 군은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러면 그 군은 무슨 군이다? 팔도에 있는 군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도시군관리 수립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자, 2번. 2번을 보면 수립권이 나와있죠. 이 수립권자는 그것도 써놔요. 6명뿐이고
여섯 명. 그래, 여섯 명이 중요하죠. 아까 이 도시 지금 군 기본계를 보려고 하는데 이걸 보기 앞서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광역 도시계 있었잖아요. 광역 도시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누구 했습니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고, 시도사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수도 있었죠. 이네들만 수립하는 수립권자인데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의의를 조금 전에 체크했습니다. 뜻을.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만들면 도시기본계획 그랬죠. 그게 뭐예요?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역시는 여섯 개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는 어디를 말해요? 세종이죠. 하나밖에 없죠. 특별자치도. 이거 어딜까요? 제주도죠. 특별자치도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팔도 돼 있는 시. 시는 많죠. 그 다음에 군. 군은 팔도 돼 있는 군이요. 여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 군의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말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했으니까는 이 도시 군기본계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수립권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수립권자는 각각 도시에서 대장들이 종합대장만 수립권자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장들이 수립권자가 되는 거죠. 군에서는 군수가 대장이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여기다 장만 갖다 쓰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되죠. 이때 군수는 광역시에 돼 있는 군수 포함된다 아니다? 제외된다. 그래서 여섯 명만 실권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수립 기준은 아까 국토교통부에 정하지만 수립권자는 오직 6명 뿐이고 이게 중요하니까 6명을 꼭 새겨두셔야 돼요. 이때 6명 중 이 앞에 있는 4명 있죠. 4명하고 뒤에 있는 2명 있죠. 이네들을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앞에 있는 네 명은요, 광역 자단체로서 그 도시가 계획도시가 되도록 수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팔도 되어 있는 시군의 시장구수 있죠? 이 시군의 경우는요,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외조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네 명은 꼭 수립해야 돼요. 근데 팔도 돼 있는 시군의 경우는 수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어요. 그걸 출제했습니다. 32회 시험에서 그 내용이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같이 봅시다. 수립권자, 수립 대상자. 네, 여섯 명에 따라 다 줄 거예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딱 미칠 것이고 수립권자 입고로. 이 여섯 명뿐이고 이네들은 자기 관악에 대하여 기본을 수립해야 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을 고려해서 줄 거예요.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시군이냐?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아주 중요하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수도권은 줄 거예요. 수도권은 바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하나, 인천시 둘,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이걸 수도권을 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5천만 인구 중 2,500만이 밀집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이죠. 그래서 수도권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계획도시가 되도록 계획구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가 하나, 인천광역시도 둘, 경기도대,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쭉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와 군도 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이미 광역 개권이 지정돼서 광역 도시계 하나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개별 도시 군마다 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 개, 인천광역시 둘, 수원시부터 연천군까지 경기도 내에 소속인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31개 시군에 다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어요. 그 군의 인구수가 3만이든 그 도시 인구수가 뭐 7만밖에 안 되든 불문하고 무조건 수도권은 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권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 거 하나, 인천 광역시 또 하나, 수원시부터 연천까지 해서 31개, 총 33개가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을 제한 여기 6대 광시 중 이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강주 광역시죠. 이 광역시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종특별자치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죠. 이때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단 말이에요. 대전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계룡시가 있다. 뭐 옥천군이 있다. 그러면 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광역시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급속도로. 그래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시와 군은 바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냐. 수도권에도 소가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군의 인구가 바로 10만 명 이하다. 그러면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 박스 안에 보면 수도권에 소가하지 아니하고 그다 줄 것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역으로 해서 하면 수도권에 소가하면 인구수가 10만 이하라도 꼭 수립해야 된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도 꼭 수립한다 이렇게 역으로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2번 관할구역 전부에 따라 체크해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요 아까 천안시, 홍성군, 아산시 관할구역 전부를 광역개권으로 딱 지정했다 합시다. 관할구역 전부를 묶어서 광역개권을 지정하게 됐다. 그래서 광역도시계 수립된다 이렇게. 광역 도시에 수립되면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그랬을 때에 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했겠죠. 여기는 이렇게 하자, 여기는 이렇게 하자, 여기는 이렇게 하자라는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포함되어서 지금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천안시의 개별적인 도시 기본계, 아산시의 개별적인 도시 기본계, 홍성군의 개별적인 군 기본계획을 각자 수립할 수도 있지만 이 기본계획에다가 포함시켜야 할 정책 내용을 아예 여기다 다 집어넣어버렸어.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다 다 포함해버렸다. 모두 다. 모두 다 포함했다면 굳이 개별 도시에서 군에서 기본계획 또 만들 필요 없다. 꼭 하는 건 의무 아니다. 이거죠? 그게 2번입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따라 체크, 전부에 대해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기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까 도시군기본에 따라 집어들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있었죠. 그걸 모두에 따라 체크해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광역 도시계획이 이렇게 세 개의 시군을 연계해가지고 발전하도록 하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때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런 시군의 경우 각각의 개별 도시, 개별군에서 만들게 되는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보다 광역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죠. 이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이죠. 하위계획. 그래서 상위계획의 내용에다가 하위 계획의 내용으로 집어들 것들을 모두 다 상위 계획에다 집어넣어버렸다면 굳이
개별 도시에서는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을 행정력 동원해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수립됐다면 기본계획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꼭 봐두시고 가로 2번 이 것은 이겁니다. 자,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자기 도시에 대해 만든다. 그때 자기 관할구역을 유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하여 자기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때 이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정책 등으로서 여러 가지 기반세라는 내용도 집어넣고 그렇죠. 그때 여기 이렇게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서 어떤 기반세라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집어들려고 한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것을 구상해서 우리 도시에 여기 앞으로 도로를 좀 만들자. 이렇게 기본계획에 집어들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인접해 있는 부천시까지 이걸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일부 좀 해야겠다. 이런 구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인접해 있는 시군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하자라고 정책 내용을 포함을 할 수 있냐 있습니다. 그래야 도로가 연결성이 확보돼야 쭉 교통망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수립권자들은 자기 관할구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담아가지고 기본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이 있다면 그 시군의 일부 전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있다. 그럴 때 미리 그쪽 시장하고 그쪽 군수하고 협의는 꼭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특광 특특 시장 순으로 밑줄 것이고 이네들 수립권자죠. 수립권자는 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동그라미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있다. 이 경우 동그라미 2번 그 수립권자 6명은 이렇게 포함하여 수립을 하려면 미리 그쪽의 자원과 무엇은 꼭 해야 된다? 협의는 꼭 해야 된다. 꼭 받으세요. 자, 55페이지로 가셔서 수립 절차 나와있죠? 이 수립 절차는 바로 광역도시 수립 절차고 대동소이해요. 왜? 이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나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그러니까 수립 절차는 대동소이해요. 큰 줄기를 갖습니다. 기초사 이거 있죠? 공정의치 있죠? 의견 청취, 수립, 뭐 협의, 심의, 승인, 그 다음에 공고, 열람 있죠? 이 큰 줄기가 같단 말이에요. 다만 세부적인 파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도시군기본계 수립권자 했죠? 수립권자 몇 명이다고요? 6명. 이네들이 수립을 하게 되었다면 이 6명 중 이 4명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단체, 특별자치도사 이 4명은요. 바로 수립해가지고 과거에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청에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으라고 했었는데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고 4명은 자기들 스스로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자기들이 직접 공고하고 우리 일반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해서 끝을 봐요. 30 이상. 그래서 이 수립하는 이 수립권자 있죠. 수립할 때는 바로 어떻게 수립하냐. 여기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걸치는 절차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이걸 이대로 갖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기초사를 꼭 합니다. 기초사 반드시 하는데 이때 기초사 할 때는요 광역 도시계획의 조사 내용에 추가될 게 있어요. 뭘 더 추가하냐면은 여기는 토지 적성평가 하고요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문서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돼요. 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니까 이 관리계획으로 최종으로 토지용의 내용을 결정해버리죠.
그래서 결정할 때 막 결정하면 안 되니까 기본 계획에서 그 지침을 내리면 그걸 받아서 하는 관계로 기본 계획 만들 때 기초사함에 있어서는 토지 적성평가도 해라. 최취약성 분석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적성평가 최취약성 분석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로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토지 적성평가 최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기간이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다시 활용하면 되니까 그때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몇 년에 이루어졌다면 다시 그런 걸 할 필요 없냐? 5년. 이것도 기출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사가 끝나면 공시회 꼭 열어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 청취는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의회 의견들이에요. 이렇게 의견 듣고 나서 수립합니다. 수립했다면 바로 자기들이 관계행정기관장과 더불어 이 네 명은요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할 때. 그리고 지네들 층에 있는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서 스스로 확정하고 공고 열람시켜서 끝을 봅니다. 그런데 이 팔도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는 바로 수립했다면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돼요.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도의사입니다.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 이 시장 업소는 자기 지역에서 기초사하고 그 다음 공공청의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참 의견 듣고 시의회, 군의회 의견 든 다음에 수립해서 도의사한테 승인하면 도의사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 도의사 승인을 해주게 될 때는 미리 협의해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 힘을 거쳐서 승인한 다음에 다시 송부를 해줘요. 누구한테? 시장, 군사한테 송부해주면 시장호소가 받아서 공고하고 일람시켜서 마무리 칩니다. 이렇게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55페이지 보면 쭉 나와있죠. 기초사 해가지고요. 조사 측량한다. 의무적이다. 그런데 2번 중요하죠. 3번 중요하냐 갖고 읽어두시고. 가로 2번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청취 공청을 통해서 한다. 꼭 봐두시고. 지방 의견 청취 아까 했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6페이지 도의사의 승인 해가지고 그 위에 심화 보면 시장 군수는 도시 군기봉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서는 도시 군기봉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 군기봉을 확장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로 1번 도의사의 승인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받으시고 이때 쭉 넘어가셔서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스스로 확정하지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공고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장한테 송부해서 주고 지네들이 직접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30일상 열람식 끝. 5번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군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 꼭 받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제4편, 이 4편 도시군계획은 다음에 하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